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해올리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 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답하겠습니다. 제목은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권성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도해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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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무슨 날이죠? 어휴, 할렐루야. 정말 이제 금방 다 오시네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밤에 환한 보름달이 떠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비치는 보름달과 같은 더 찬란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담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가 집입니다.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악독, 모든 악독, all malice, 어두, 모든 악독을 버리라. 또 괴유를 버려, 괴사, 사기, 이런 괴유를 중국어 성경에는 괴사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괴사. 또 모든 뭐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외식. 그는 자산. 중국어 성경에는 거짓 선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히포크리시스. 그 외식하는 거죠. 가짜 선한 척하는 그런 가식입니다. 여기는 외식이라고 한국어 성경을 번역해놨는데 중국어 성경은 더 금방 이해하기 좋게 거짓된 선함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겉은 선해 보이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시커먼 여우 새끼가 여우 좀 안 좋은 동물적으로 좀 대시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뭐.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겉으로 입이 탈을 쓴 그런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고
또 하나 더 말하고 있는 게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흑방 evil speaking 악마한 말, 아주 그 회방하는 말, 사람을 안 좋게 하는 비방하는 말, 예? 나쁘게 말하는 말, 악도 악랄하게 사람을 망쳐버리는 그런 말, 그것이 바로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집을, 자기 자신을 집이라고 할 때에 어떤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러한 악독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기독교인이 악독 있으면 안 되죠. 저 사람 악해 보여. 어이구, 큰일 납니다. 저 사람 참 선해 보여. 제가 하나 자랑거리가 있어요. 권성현 목사의 자랑거리 하나. 저 사람은 참 선해 보이대. 인상이 좋대. 인상이 좋대. 이 말 한마디로 제 모두 삶의 고뇌와 무거운 짐과 아픔과 모두 이렇게 다 내려가 버리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 참 인상이 좋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십니까? 할렐루야.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를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계시지 못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는 맛이 납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참 인상 좋으시네요. 예.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인상 좋으십니다. 참 선해 보입니다. 이런 집을, 내면의 인격적인 집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집을 지어가면서 성장해 가야 되느냐. 여기 갓난아기, 초생아, 뉴본 베이비, 막 태어난 아이, 그건 순결하죠. 순진한 젖을 먹어야 돼. 더러운 게 섞이면 안 돼. 우리 하나님 말씀도 정말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 잘못 먹으면 정말 배탈 나거나 잘못하면 병 걸리거나 잘못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를 수가 있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먹어야 돼요. 니골라당 같은 저번에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했을 때 그런 초대교회부터 벌써 이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는 워낙 교리를 잘 배운 교회고 워낙 사도들이 그때 바울하고 디모데 이제 감독이지만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교리 분별을 너무 잘했어요. 그게 디골라당을 갖다가 잘못된 이단인 걸 그대로 배척해가지고 디골라당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에베소 교회도 디골라당을 쫓아버릴 정도로 이렇게 이단을 갖다가 철저하게 배척할 수 있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튼튼한 영혼을 가지고 사탄마귀를 물리치고 악한 계율과 계사와 악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순결한 순진한, 야,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순진할까? 아니 저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깨끗할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갓난아기처럼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게 순진하게 살 수가 있어? 갓 태어난 어린아이, 그 빵긋빵긋 웃는 얼굴만 봐도 삶의 모든 고뇌가 어려움이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전철을 탔어요. 저 때문에 스님이 두 번이나 북경을 왔어요. 그분 이름을 안 밝히고 나버리 예수 믿고 잘 이제 변화될 줄로 믿는데 전철을 같이 그 친구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일부러 북경을 두 번이 나왔어요. 성교사하고 같이 지내, 목사하고 같이 지내, 우리 집에서 스님인데 한국에 그 4월 초파일도 이렇게 거의 집행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스님인데 죄송해, 나 그분이 심하는 그 사치적 저 절에 가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겠지. 안수기도를 가질 정도로 저를 존경하는데 빨리 그 스님복 입고 벗고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성령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그 우리 스님 친구 이제 그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의 충성되고 훌륭한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얘기를 꺼냈느냐. 전철을 탔는데 엄마가 얘기를 앞에 있어요.
그 애기가 나를 보더니 빡빡빡 웃는 거예요. 뭐 한 달 조금만 뭐 아주 갓난 애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권 목사님이 얼마나 순진하고 그런 심정을 갖고 있으면 꼭 이제 그 갓난 아기가 나를 보고 빡긋빡긋 웃는다고. 저와 여러분 이런 갓난 아기와 같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분을 제대로 다 섭취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고 마지막에 완결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심정 속에 예수를 모셨고 원죄의 사함 받고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살아야 돼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며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니까 이 세상 어떤 쓴맛이 오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러하라. 맛보았으면 그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어린아이가 젖을 엄마 젖을 사모하는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면 이 땅에 어떠한 것이 우리를 뚫어뜨리려 할지라도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라 할지라도 주님의 인자심을 매일 맛보고 살면 우리는 어떤 세력에도 무너지지 않고 끝내 영생의 승리의 면류관을 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죠. 대제사장 제사장 석기관들 그 당시에 사회 최고급 지도자들이 그를 배척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민족들은 아우성을 쳤어요. 자기 백성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버림받은 예수님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돼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모든 그때의 사회 지도자들 그것도 종교 지도 유대교 지도자들 잘 나간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세력자들 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유대 민족 백성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마지막에는 죄송하지만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 후에 반전이 일어났죠.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대주시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운 집,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버려진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머리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리빙 스톤! 생명을 주는 돌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돌이 아닙니다. 돌은 또 깨치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 도리에 제사장 바리새인들 다 가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돌 산돌이신 예수님 예수를 배척하는 세력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 이 산돌이신 예수님은 다 가루로 만들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저분이 산돌이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가루가 되지 않았으면 예수님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고 그러한 삶의 교만함과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납작하게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은 정말 산돌로서 저를 갖다 아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회개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까지 돼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복음 전도자로까지도 변화해져서 새 집을 짓고 사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돌! 생명으로 충만한 산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돌이에요. 충만한 생명을 주는 돌이에요. 교만한 자를 팍 살려버리는, 잘못된 자를 팍 살려버리는 것, 잘못된 세력들을 팍 살려버리는 것, 이러한 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제일 가까운 친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살잖아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장성되어져가는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을 우리가 지어져가면서 살잖아요. 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니까, 새롭게 성장되게 하시니까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데, 언제까지 새로워져요? 정말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집이 내 자신 안에 먼저 치워야 돼. 그럼 우리 모이들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령을 흘려내보내요. 예수 보혈의 피를 흘려내보내요. 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사악하고 마음에 잡혀있는 이 세상이 변화되려면 교회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흘려보내고 성령의 광선을 비출 적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성전체 되는 거룩한 나라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하나하나가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하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모여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 지역사회를 변해시키는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면 한국도 변화되어지고 아시아도 변화되어지고 세계도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우리 작은 나 하나, 우리 기독교 하나하나, 내 자신이 다른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 제사 받으시는 것 참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제사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어요. 거룩한 제사장, 지금 만민 제사장 설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독교인은 우리 교회들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설 때 세상의 죄를 씻어주고 세상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저와 우리 교회 제사장 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씻어주는 제사를 지내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세상의 죄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들을 바르게 할 때 죄를 자꾸 짓게 되면은 그것도 고치기가 어려운데 자꾸 죄를 안 짓게끔 우리가 잘 치료해주고 선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치료하고 기도로 치료하고 성령의 역사로 치료하고 이러다 보면 조그만 죄를 하나 짓는 것까지도 심지어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 거룩한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사회가, 거룩한 민족이, 거룩한 국가가, 거룩한 세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예, 사랑하는 여러분, 20분 설교 시간을 줬는데 제가 볼 때 31분에 시작했어요. 딱 50분이에요 지금. 19분 했어요. 이제 1분 남았어요. 결론을 마무리를 짓고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어두움에 나와서 빛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계도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오늘 금년 정월 대보름 맞이하여 이러한 새로운 큰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우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방송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은혜받고 찬양으로 은혜받고 워십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속질 속질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천천만만대로 채워주시옵소서. 미디어 방송을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대주 역사 아시니 열방전파교회에 의해 세계선교복지신문방송위에 문화복지예술단위에 그리고 방송 지국장들과 회원들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